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잘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외국어까지 이제 보고 그 마음. 어제 선생님도 사실 여러분들 이제 어제가 사실 수능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수능 다음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과 동일하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셨을, 입시를 하셨을 때부터, 이제 제외고가 가장 마지막 교시에 치러지잖아요. 딱 마지막 교시 그 시간, 여러분들 이제 시간 보면서, 아, 이때쯤이면 아이들이 나왔겠다. 이때쯤이면 끝났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굉장히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스페인어라는 과목까지 마지막까지 챙기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죠? 항상 또 갈등. 아, 스페인어까지 해야 돼? 그래도 하자.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제 그 위대한 결심이 어제 아무튼 열매를 맺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수능, 해설이 아닌데 총평이죠? 오늘 총평 영상인데요. 아까 제가 해설 강의라고 띄워놨는데 해설 강의는 강의 그 메가 캐스트가 아니라 해설 강의에 다시 또 올라가니까 총평 영상은 캐스트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굉장히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총평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총평을 원하실까? 사실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총평 영상이 참 기다려지고, 그죠? 어떤 난이도로 출제됐을까? 다른 학생분들이 어떻게 쳤을까? 점수는 어디서 이제 컷이 끊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사실은 변방의 과목인 제외국어, 특히 제외국어 안에서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스페인어란 과목을 총평 영상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기다릴까? 하지만 기다리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그한 줌단 스페인어 한 줌단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총평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은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역대급으로 쉬웠다는 것은 사실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아싸! 이거잖아요. 등급따면 되잖아. 역대급으로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 이거 맨날 바꾸잖아요. 매번 쉬움쉬움인데 사실은 매우 쉬움쉬움으로 가려다가 학습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좌절감을 느낄 수 저는 매우 쉬움까지는 아니던데요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배려해서 요 정도만 넣었는데 사실상 선생님만 같았으면 매우 쉬워. 이번 수능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고요. 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 검토하면서 아, 이번에 정말 와, 이런 식으로 수능이 출제가 된다면 저는 정말 더 기뻤어요. 왜냐면 사실 문제가 절대평가 체제에서 쉬워 버리면 스페인어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선택하시는 선택을 포기하는 왜냐면 진입 장벽이 좀 느껴지잖아요. 아, 제외고까지 해야 돼? 내가 서울대 인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는 그때 사건을 위해서 이게 공부를 해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버리면 공부를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 이제 출제위원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모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점점 절대평가 이후로 점점 난이도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스페너를 이제 수능 스페너를 처음 접하시는 친구들이 이제 9평 이후로 스페너를 아마 두어 달 공부하신 친구들도 아마 조금 열심히 하거나 조금 언어적으로 센스가 있었다면 이번에 아마 높은 등급 원하시는 아마 1, 2등급에 편안히 안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에서 설명됐었던 개념 정말 많이 나왔고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너무나 기본적인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 전통적으로
어휘와 문법에서 킬러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별력을 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정말 변별력 따위는 저는 사실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휘 문법 너무 쉽다. 특히 문법.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거. 그래서 좀 빠르게 보자면, 발음과 철자 항상 나오는 것처럼 매우 쉬운. 철자 문제는 사과 스팸으로 사과만 사나 이거 물어봤습니다. 어휘 문제는 다이어인 구아르토, 동사 콘탈, 그리고 수거 에스타베르데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쉬웠고요. 회화도 굉장히 쉬웠고 하나 조금 특징적인 걸 제가 꼽자면 독해 영역에서 신유형이 나왔는데요. 유사 속담 문제 정도가 나왔다. 창문으로 집을 버려라 해가지고. 낭비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뭐 속담이란 속담이고 수거라면 수건데요. 그좀 새로운 유형이 하나가 나왔는데 요거마저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는 와 현재분사, 과거분사, 역구조동사, 의문사 요렇게 문법이 나와버리니까 난이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왔는데요. 오답률 2위 1위에서 2위 3위 요 정도가 원래 문법과 어휘에서 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답률 1위가 몇번 문제였더라? 오답률 1위가 회화 문제에서 나왔어요. 회화 문제에서. 그래서 요 정도로 사실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 영상을 지금 소비하실 학생분들이 사실 수능 끝난 친구들은 이 영상을 많이 안 보실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2026년, 27년,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난 수능 느낌은 좀 어땠나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은 보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수능 난이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수능 스페인어 여러분들 단기간에 도전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고득점 있죠? 고등급 빠르게 확보하실 수 있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고3 때 혹은 N수생 때 수능 얼마 앞두지 않고 이제 스페인어 선택해도 될까요 말까요라는 Q&A가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 이제 자신 있게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쉬웠다. 이만큼.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쉬웠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 이번에 지금 총평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설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풀이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해설 영상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수능까지 보시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했죠? 여러분들 스페인어로 에노라보에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느라 고생하시느라 수험생활 이제 견디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이제 원서 접수 잘 하시고 원하시는 대학까지 선생님 캐스트 봤죠? 찹쌀떡처럼 붙어라! 붙어라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응원할 테니까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한다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응원!